일본 규슈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 걸쳐 있는 해발 1421m의 활화산 신모에다케 화산의 화산성 지진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슈 구마모토 히라야 마온천과 기쿠치 온천수의 물이 탁해지는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2월 6일 구마모토현 지진을 시작으로 9일 그리고 11일에는 하루에 3번 연속의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4일 그리고 20일에는 규슈 오이타현 남부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엔 온천 마을이 1980곳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도 마그마가 꿈틀거리는 뜨거운 땅속에서 데워진 온천수가 솟구치고 있습니다만 최근 규슈 지역 화산들의 폭발들을 보면서 온천을 가진 일본이 부럽기보다는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 일본 남쪽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작은 화산성 타쿠라지마가 폭발한 데 이오지산을 비롯한 일본 수도권에서 각종 이상 조짐들이 감지되면서 일본 열도가 긴장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소산의 화산성 지진을 포함하여 규슈 지역 위화산들이 꿈틀대고 있으며 후지산 또한 호수 수위만이 아니라 지각변동 등이 후지산 주변에서 일어나면서 분화의 진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24시간 감시체계에 있는 활화산은 총 47곳, 그 중에서도 30곳은 분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돼 따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 지역에서 화산이 터진 후 수도권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가까운 시일 내 수도권에서 다시 한번 대지진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쿠라지마는 1471년, 1779년, 1914년 총 3차례에 걸쳐 대분화가 있었습니다. 이 분화를 전후해 일본의 수도권인 관동지방에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포함해 일본 수도권까지 대지진이 찾아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규슈와 관동 지역은 모두 필리핀 플레이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레이트의 서쪽 규슈에서 발생한 분화가 관동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